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무자격자 선수 수송에 사고까지 은폐하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외국인 선수 잠적에 대거 경기 불참으로 대회 내내 시끄러웠는데 이 폐막일에 망신살까지 뻗쳤습니다.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. 무예 마스터십 선수 수송 차량이 갑자기 지하도 벽을 들이받고 심하게 흔들립니다. 운전하던 조직위 관계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잠시 뒤 다른 조직위 관계자 두 명이 나타납니다. 2종 면허만 가진 운전자가 불법으로 12인승 승합차를 몰다 사고가 나자 1급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. 목격자의 덜미가 잡히며 무려 조직위 관계자 4명이 입건됐습니다. 지금 울린 거지 건물이 팍. 소리가 나가고 나와보니까 차에 이제 사고 났더라고. 불법 바퀴하고 가봐 다 가라앉는 거지. 대회 마지막 날 경기장에서도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. 118명의 외국인 선수 가운데 109명이나 불참한 벨트 레슬링. 경기 규칙도 모르는 삼보와 합기도 등 다른 종목 선수들을 끌어다 출전시켰습니다. 삼보랑 합기인데 저 협회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나가달라고. 저희 이틀 어저께랑 여기 오기 전에. 국제대회를 무색해하는 운영에 경기장은 대회 기간 텅텅 비다시피 했습니다. 실제 경기가 좀 동네 수준이라 국제 수준이 아니라 저 우리 동네 수준. 결국 폐막일 조직위원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.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운영 미숙이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. 무예 올림픽을 내세우며 화려한 막을 올렸던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. 하지만 결과는 숱한 사건 사고와 허술한 대회 운영으로 수많은 과제만 남긴 채 3년 뒤를 기약하게 됐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